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모맹고 TV입니다. 이번에는 뷔페가 먹고 싶어서 롯데 소공점에 있는 라센리를 다녀왔어요. 올해 서울 호텔 3대 뷔페가 무려 28%까지 가격 인상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센리는 1월 28일부터 오른 가격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작년 초가을에 라센리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찾게 됐는데 지금 구성이나 맛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궁금하네요. 저번에 롯데호텔에 방문했을 때 생각 없이 발렛 맡겼다가 35,000원 나온 기억이 있네요. 그냥 지하주차장에 하시면 2시간 무료로 주십니다. 저는 마침 롯데 상품권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라센리는 1층에 있고요. 입장 전에 백신 QR코드를 완료하시면 이런 걸 주십니다. 앉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리는 올 때마다 룸으로 앉게 되는데 바깥쪽은 보니까 말소리가 울리고 북적이는 느낌인데 룸 쪽으로 앉으면 조용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셨어요. 다녔던 뷔페 중에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요. 코트도 벗으면 걸어주시 이런 서비스 부분도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주류와 음료 가격표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식사하러 가볼까요?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 회코너가 사람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초밥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시는 거라 조금 기다리다 받았습니다. 초밥 종류는 새우, 참치, 연어, 도미가 있었어요. 저는 네 피스 다 받아왔고요. 사시미는 국내산 도미, 연어, 황새치 뱃살, 진거미 새우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구성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횟감이 굉장히 싱싱하고 빛깔도 좋은 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도미가 제일 맛있었어요. 와, 한 점 먹자 맞아 흰살 생선의 달큰함과 적당한 쫄깃함이 아주 좋았어요. 황새치 뱃살은 기름기가 엄청 많아서 먹자마자 입안에서 기름 파티가 났고요. 연어도 고소한 게 맛있었어요. 방어는 약간 비려서 한 점만 먹었어요. 초밥은 별로라 그냥 넘어갈게요. 라센리에서 맛있게 먹었던 게 관자 샐러드인데 작년에 왔을 때도 있던 메뉴인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식감도 부드러운 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하면서 다른 관자구이가 또 있었어요. 머스타드 양념에 구운 건데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고급 샐러드 느낌이 났어요. 재료가 싱싱하고 맛깔나는 샐러드로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게살 샐러드를 너무 좋아해요. 마요네즈에 버무린 게살인데 와, 미쳤어요. 게살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먹을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소스가 느끼해서 많이는 못 먹었네요. 아보카도 단호박 샐러드도 있고 가자미 샐러드, 연어 손재도 있었습니다. 이건 게살 스프인데 게살이 꽤 들어가 있고 간도 적당하니 비싼 게살 스프 한 그릇 먹은 기분이었어요. 식전에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센리 베스트죠. 양갈비와 랍스터인데 둘 다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서 요청하시면 접시에 담아주십니다. 양갈비는 꼭 먹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좀 오버쿡이 됐는지 수분기가 없고 살이 좀 뻑뻑하더라고요. 라이브인데 뭔가 데워서 준 거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양갈비 먹으러 온 건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민트젤리하고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랍스터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양갈비보다는 조금 기다리다가 받았는데 평일이라 이 정도지 주말이면 줄이 상당할 것 같네요. 구운 토마토와 알감자도 있고요. 이날 먹은 랍스터가 제일 맛있었어요. 작년에 먹었던 랍스터는 되게 짰거든요. 오늘은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간에 살도 적당히 차있고 탱글탱글한 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랍스터 살이 잘 띄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랍스터는 발라서 칠리소스에 찍어 먹거나 버터를 발라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 얼음물도 요청하시면 이렇게 바스켓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랍스터 옆에는 피자도 있었고 소고기 등심구이도 요청하시면 잘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된 구이들 있잖아요. 거의 웰던 상태로 구워져 있어서 식감이 뻑뻑하더라고요. 보기에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막상 썰어서 먹으면 좀 뻑뻑해요. 맛있는 게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입 먹고 말았습니다. 다음 구운 도미에 레몬버터 소스를 뿌린 요리인데 요거도 상큼하면서 도미살이 부드러운 게 괜찮았어요. 이건 달팽이와 양파튀김이었는데 양파튀김이 들어서 바삭할 줄 알았는데 소스에 묻혀진 거라 그렇습니다. 않았고 파스타는 새우 리가톤이 한 가지 종류였습니다. 여긴 튀김 코너인데 저는 새우 튀김만 먹어봤는데 바로 튀겼는데도 바삭하진 않고 그저 그랬어요. 아, 그리고 라센리가 전복 짬뽕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린다는데 좀 자극적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칼칼하니 괜찮게 먹었습니다. 속꼬리찜도 있었는데 쫀득쫀득하고 짜지 않고 누린내도 안 나고 괜찮게 먹었는데 LA 갈비가 없는 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중식 라인에는 탕수어, 닭요리, 나시고랭 볶음밥, 칠리새우, 정가복, 가지튀김이 있었어요.
딤섬은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직접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돼지고기 탕수육인 줄 알았는데 대구살을 튀긴 탕수어더라고요. 왜 돼지고기는 없는지 의문이 좀 가더라고요. 칠리새우도 무난했고 정가복은 처음 먹어보는데 해산물들이 큼직하게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해산물 먹는 재미로 먹었습니다. 딤섬은 새우딤섬이 제일 맛있었어요. 다진 새우가 꽤 들어가서 새우 씹는 맛이 좋았어요. 요것도 먹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중식 파트는 특별히 맵거나 달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좀 삼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혀 손을 안 댄 샐러드 코너인데 느끼할 때쯤 시저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와인과 곁들이면 좋을 치즈도 있었어요. 한식 코너는 아예 먹어보질 않았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육회였어요. 여기는 커피를 주문하는 곳인데 저번에 봤던 직원분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들 뻔했는데 급 사그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음료가 다 무료였는데 카페라떼만 추가 요금이 있더라고요. 우유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닌데 좀 급 실망했습니다. 커피는 주문하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시고요. 그래도 여기 커피 맛은 좋은 편이에요. 달달한 디저트하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과일 코너인데 자몽 오렌지류가 많았어요. 키위는 신맛이 강했고 자몽하고 오렌지가 제일 맛있었어요. 디저트 섹션은 꽤 괜찮았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괜찮더라고요. 초콜릿도 있고 마카롱, 젤리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류가 맛있었어요. 특히 이 프리미엄 딸기 케이크가 맛있었어요. 시트도 촉촉하고 생크림도 고급진 맛이었어요. 초코 케이크도 맛있었고요. 아 그리고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 포크가 따로 없어서 요청을 했더니 갖다 주시더라고요. 미리 세팅이 돼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뷔페 오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꼭 먹는데 초코맛하고 딸기맛으로 가져왔습니다. 쫀득하고 달달해서 후식으로 마무리하기 좋았어요. 양고기라도 맛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오늘 13만원 내고 먹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랍스터가 맛있었지만 이걸로 위안 삼기는 좀 무리죠. 전체적으로 음식 가짓수나 재료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라센네를 4개월 전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음식 부분에서 요금 인상 전까지는 음식 코스트를 낮추려고 한 티가 나더라고요. 1월 28일 요금 인상 후 비교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제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얘기고 텀이 아주 길거나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네요. 근데 요금 인상 후에도 퀄리티가 이 정도라면 차라리 페어몬트나 JW 플레이버즈를 갈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뷔페를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에 방문해볼 의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